이상한 거 알아요? 목에 팍팍 막히는 조합이에요. 지금은 1시 반이고요. 비도 그치고 땅이 좀 마르기 시작해서 바풀이랑 산책을 다녀오려고요. 제가 지금 살짝 근육통이 와가지고 근력 운동은 못할 것 같고 오늘은 바풀이 산책하는 걸로 운동을 마치려고요. 밖이 조금 추워가지고 그 위에 옷 하나 더 입고 다녀올게요. 지금 시간은 6시 53분이고요. 저 내일 시험이어가지고 간단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또 바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하나 남은 컵누들 매콤 찜닭만 먹을 거예요. 계란이랑 닭가슴살 넣어서. 시리아 타이머 12분.
진짜 너무 맛있어요. 이거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메뉴. 아, 이거 진짜 꼭 만들어보세요. 너무 맛있어. 역대급인 것 같은데. 지금은 4시 57분이고 지금 오제제라는 맛집을 갈 건데 거기는 5시부터 웨이팅 있다고 하더라고요. 친구가 먼저 가서 웨이팅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바로 나가려고. 이렇게 입고 다녀올게요. 안녕. 이거 강아지도 먹어도 돼서. 저 이거 진짜 여러분, 지금은 2시 36분이고 저 이제 월간 카페 촬영하러 삼청동에 갔다가 오려고요. 아우 시끄러. 언니들이랑 갈 거라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갑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겉은 맛있다. 안 느끼하지?
맛있어? 응. 근데 이거보다 이게 오히려 더 맛있어. 메밀면은 제가 전에 사놓고 까먹은 건지 아니면 엄마가 사다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맛있어요.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공사 어리긴 하다. 실점한 건 아니긴 한데. 그리고 간단하게 족발 해가지고 쌈 싸서 먹을 거예요.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돼가지고. 그리고 1분 이거는 열무김치. 뭔가 칼로리가 막 높지도 않고 겨자 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요.
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,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.